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만을 많이 기다리시는 거 다 알아요. 압니다. 남상스 채널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마시고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죠. 팔레트에 물감이 말라서 스프레이로 촉촉하게 적셔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칙칙. 이번 영상은 인상파 스타일로 풍경화를 그려볼 건데요, 먼저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해주죠. 우선은 말이죠, 바탕에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듬뿍 칠해줍니다. 이렇게 물칠을 하면 물감이 번져서 우연의 효과와 자연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죠. 신선하고 푸른 물감으로 하늘을 이쁘게 칠해요. 하늘이 너무 두껍게 표현되면 신선한 느낌이 많이 떨어집니다. 인상파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죠. 사실 인상파 그림이 탄생하면서 미술계는 진짜 어메이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그림은 인물이나 풍경을 더 사실적으로 누가 잘하나가 관건이었는데, 화가의 감정을 그림에 표현하면서부터 현대 추상미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상파라는 단어는 왠지 편하지 않았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왜 인상을 쓰고 있냐? 그런 느낌으로 인상이란 말을 쓰다 보니, 인상이란 단어가 참 이쁜 단어인데도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죠. 말 그대로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이 인상인데 말이죠. 자, 나무를 자연스럽게 칠해주고 이제 들판과 꽃을 그려줄 건데, 노란색 톤으로 쭉 칠해주면 쫙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이쁘게 표현이 됩니다. 나무 부분을 칠했으면 이젠 들판의 꽃을 그려야겠네요. 들판에 색을 쭉 깔아주고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있을 때 빨간색 꽃을 칠합니다. 종이가 흠뻑 젖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가 멋있죠. 같은 빨강색이라도 색의 변화를 주면서 칠해야 색감이 풍부해 보입니다. 많은 인상파 화가들의 고민, 어떻게 하면 빛과 어우러지게 색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었죠. 저는 좀 더 이쁘게 표현하려고 오페라색을 좀 섞었습니다. 오페라가 무슨 색이냐면 핫핑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라면 역시 핑크죠. 신선한 색을 유지하려면 밑색을 다 칠하지 말고 부분 부분 남겨줘야 원하는 색을 이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들판에 꽃들을 칠해주는데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를 위해서 종이가 말랐으면 물칠을 쭉 해주고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를 연출합니다. 이제 사이사이에 있는 노란색 꽃들을 그려볼 건데, 노란색 물감을 듬뿍 칠해서 점 찍듯이 툭툭 뿌려주면 자연스럽게 노란색이 번지면서 아름다운 꽃이 표현이 되죠. 꽃의 포인트를 잡아줄까요? 꽃의 포인트를 잡아주니 그림이 더욱더 살아나는군요. 붉고 강렬한 꽃을 자연스럽게 그립니다. 어때요? 지리죠? 나만 지렸나? 자, 이제 거의 완성입니다. 자, 뒤에 있는 나무를 한 번 더 만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아름답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종이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재빠르게 꽃의 줄기를 그려야 돼요. 물이 말랐다면 스프레이로 뿌리거나 붓으로 물칠을 하면 되죠. 심각하게 번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번지기 놔둬요. 자연스러워야 좀 더 인상파스러운 느낌이 아주 줄줄 흘러 넘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손질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림이란 게 너무 조금 그리면 미완성 같고, 또 너무 손을 대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감상을 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래서 참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색하지 않은지 체크를 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맞아떨어져야 그 사람이 돋보이죠. 물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지만. 자,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벌써 그림이 완성. 어때요? 인상파스럽죠?
자연스러운 느낌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마치 저처럼요. 근데 구독 많이 안 늘더라고요. 인성 파스텔의 풍경화,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